안녕하세요. 민가진입니다. 제가 교정 영상을 들고 온다고 했었는데, 그게 오늘 바로 영상을 찍고 나서 찍고 있어요. 영상을 찍고 나서 찍고 있어요. 이상하다. 이제는 교정기를 안 껴서 이게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데, 제가 잘 이가 보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교정을 뺐으니 돈을 좀 들였으니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웃었어요. 했더니 저보고 다 놀리는 거예요. 그게 뭐냐고. 억지로 일을 보이려고 하면 더 이상하다고. 사실 교정을 끼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생기는 게 있는데, 일을 할머니처럼 교정기가 안 보여야 돼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. 막 웃을 때도 이렇게,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웃었는데 이렇게 웃게 되는 거예요.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. 저는 교정을 한 이유는 저 아랫니에 하나가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하자면 긴데, 빠르게 말하자면 어렸을 때 사이가 벌어져서 엄마가 이제 치과에 데려왔어요.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얘 이가 나면은 이제 이가 붙으니까 이가 나나요 했더니 이가 다시 남대요. 그래서 엄마는 교정을 안 시켰던 거죠. 근데 돌팔이었나봐. 이가 안 났어.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 수가 부족하게 태어나서 이 사이가 벌어져 있었어요. 근데 사실 그게 이 배열은 그래도 고른 편이어서 잘 보여지진 않았는데,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이 하나가 벌어져 있으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막 사람들이랑 말할 때도 내 이만 보는 것 같고. 그래서 대학교 때 난 교정을 해야겠어 하고서 막 인터넷에 뭐 교정을 싸게 해주는 곳 이런 것도 알아보고, 뭐 교정 이벤트 뭐 이런 걸 알아봐서 교정을 하려고 했었는데, 갔더니 또 이가 너무 썩어서 교정을 하려면 이 치료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치료 비용만 거의 200? 뭐 이렇게 드니까, 뭐 교정 다 하고 나면 진짜 몇백 학생 수준에 뭐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고 이제 취업을 하면서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이제 교정을 했는데,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20대 중후반이니까 사람들이 굳이 뭐 20대 중후반인데 어릴 때 교정을 하지, 그때 하면 예쁠 때 딱 교정을 하는 건데 별로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, 저는 교정을 30대 초반이라도 꼭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. 저는 딱 1년 걸린 되게 빨리 끝난 케이스긴 한데, 교정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사실 그렇게 별로 가름하진 않지만 턱이 뭐 맞았냐? 얼굴이 훨씬 작아지고 가름해졌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그리고 일단 덧니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덧니 있는 게 또 매력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, 확실히 교정을 하고 나서 덧니가 없어지니까 되게 인상이 정리돼 보이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1년이 진짜 금방 가요. 정말 저 교정 한 3-4개월 한 것 같은데, 아 그리고 교정하면 진짜 못생겨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그렇게 못생겨지지도 않고, 사실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정하고 나서가 더 남자들한테 대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이상하다. 교정을 처음 했을 때 이상했고, 여기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되게 못생겨 보이기도 살짝 한 것 같고, 초반에는 살짝 살이 빠졌어요. 근데 살 많이 안 빠지고 다시 도로 쪄요. 뭐 처음에만 이가 아파서 뭐 고기나 갈비 이런 거 못 뜯지, 한 달 두 달 지나면 갈비 다 뜯을 수 있고 뭐 쉽게 먹을 수 있어요. 그래도 좀 질긴 건 조심해야겠죠. 교정기가 빠지면 또 다시 받으러 가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정말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. 바로 이제 교정을 어느 정도 이제 중반까지 하고 나면 고무줄이라는 걸 껴요. 이제 안에다 돌기 같은 걸 받고 이제 고무줄을 끼는데 그게 진짜 아파요.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교정을 하고 나서 고무줄을 끼고 나서 악몽을 꿨어요. 어떤 악몽을 꿨냐? 밤새 이가 다 빠지는 꿈을 꾼 거예요. 얼마나 그 고무줄로 진짜 이만한, 제가 보여드릴까요? 고무줄? 처음 꼈던 고무줄이 있는데 보이시지도 않으시죠? 진짜 정말 너무너무 조그만 거예요. 되게 조그만, 연필 하나도 안 들어가면 이 고무줄을 이 사이에 이렇게
이렇게 낀다고 생각해봐요. 얼마나 이가 뽑힐 듯이 아프겠어요.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긴 하는데 이가 다 빠지는 느낌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곽에도 고무줄을 끼어요. 고무줄을 끼고 나서 이 옆에 입 살이 다 계속 쓸리니까 정말 많이 찢어지기도 해요. 그 피곤할 때 생기는 구내염? 그렇게 입술 안쪽에 구멍이 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되게 깊게 생겨서 제가 전에 무한도전 보러 갔다가 강원도까지? 평창까지 내려갔다가 너무 아파서 다시 돌아왔어요. 너무 계속 쓸림해서 보니까 피까지 난 적이 있거든요. 그럴 때 저의 팁은, 더러울 수도 있는데 집에서 쓰는 솜 있죠? 솜을 가위로 잘라서 얇게, 쬐끄맣게 잘라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교정이 튀어나오는 부위에다 그 솜을 올리고 자요. 그러니까 입술 안에다가 그냥 솜을 물고 자는 거랑 마찬가지인데,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면 덜 쓸리니까 다음날 좀 훨씬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. 이거 카트리신 겔이라고 구강염? 구순염에다가 바르는 연고거든요. 근데 원래는 그 약간 끈적끈적한 타입의 연고를 썼어요. 그게 약간 코팅막을 씌워줘서, 근데 금방 없어지고 빨리 안 났는데, 이거는 세럼 같은 거예요. 되게 노란색 젤인데 발라주고 나면은 덜 아픈, 약간 좀 마취시켜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덜 아프고, 그 다음에 그냥 흡수가 되는 제품이라서 한 3일? 이틀만 발라줘도 금방 낫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아픈 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연고라서 저는 이거 되게 좋게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. 교정할 때 뭐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? 이가 되게 많이 가지런해졌어. 제 로망이 이렇게 교정하고서 이렇게 이 8개 다 보이면서 이렇게 웃는 거였는데, 사실 그렇게 보고 웃진 않고. 지금 제가 유튜브 초반 했을 때 영상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되게 인매가 많이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교정하는 건 완전 강추. 아,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은 여기 교정 안에 치료를 받았던 것들이 잇몸이 정말 많이 내려가서 보이더라고요. 잇몸 관리 정말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칫솔질을 제대로 안 하고 교정을 하고서 바로 밥을 먹고 이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잇몸이 내려앉아요.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이가 계속 길어지는 건데, 전 요즘에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라서 요즘 영양제 같은 걸 알아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아이허브에서 파는 것 되게 괜찮다고 해서 그거 구입할 예정이고, 잇몸 건강 진짜 잘 지켜주셔야 되고.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? 교정하고서 뽀뽀할 수 있나요? 네, 뽀뽀할 수 있어요. 교정하고 안 하고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. 아, 마지막으로 제가 교정하기 전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교정이 고민된다 하면 여러분 그냥 하세요. 훨씬 예뻐질 거예요. 잠깐의 그 1, 2년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. 교정이 할 거라면 어여 빨리 시작하도록 합니다.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납시다. 안녕!